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업발 지각 변동, 배터리 자리를 꿰찬 금융주 이제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해 뭐 가장 최대 뭐 큰 관심사, 가장 뭐 주도주, 주도 섹터 이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좀 계속 분위기가 좀 캐짐에 빠지면서 약해지고 있죠. 이게 시가총액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빨간 그래프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들이 그 자리를 좀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주들은 올 들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밸류업 수혜주다 이런 테마를 좀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 1분기 실적도 홍콩 ELS 사태를 감안을 하더라도 예상보다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호재가 지금 맞닥뜨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KB금융주 같은 경우 15위였던 연초에 17위에서 현재 10위까지 순위가 엄청 뛰어올랐고요. 신한금융지주도 15위 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오르면서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상위권으로 지금 같이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면은 이제 이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은 역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모습을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올 들어 이제 밸류업 수혜주, 뭐 고환율 수혜주, 수출 수혜주 등등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잇따랐던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이 대장주들 역시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굳건하게 좀 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이제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밸류업이라는 게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는 PBR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회사들이 주식이 제값을 받게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 밸류업이라는 테마, 이 밸류업 수혜주들을 단기적으로 반짝 오르고 말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일면에 사이드톱으로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입맛엔 국경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좀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K-푸드, 한국 농식품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아마 작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국산 냉동김밥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큰 히트를 치고 있다. 사실 김밥은 그전에서도 뭐 미국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메뉴이긴 한데 이 냉동김밥이 그렇게 큰 히트를 치자 여러 가지로 관심들이 참 많이 모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수치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31억 불 수출이 이렇게 늘어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 들어 3분의 1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수출 증가세를 보면 작년보다도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올해는 뭐 100억 달러의 전후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낳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도 봐도 그동안에 중국이나 일본 쪽이 K-푸드가 많이 이제 수출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수출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K-뷰티 말씀을 드리면서 K-뷰티, 즉 K 국산 화장품들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지역이 미국과 유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K-푸드 역시 최대 수출 지역도 미국과 유럽이 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 K-푸드의 어떤 수출 증가세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우리 식료품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수출에서 아주 큰 폭의 성장을 보였던 게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발표할 대상도 역시 영업이익이 한 80% 이상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K푸드는 이제 K한류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과거 일본의 스시라든가 중국의 이 중국 음식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이 됐던 것 같은 그런 전철을 우리 K푸드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보험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들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섯 개 손보사들 당기 순이익이 표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하셨습니다만은 2.5조, 2조 5천억이 넘어서 작년보다 27%나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보험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FRS 17, 이게 새로 적용이 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회계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고요. 또 반면에 역시 이제 보험주들도 저평가된 금융사들에 해당이 되다 보니 밸류업 수혜주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을 좀 걷어내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FRS 이 새 회계 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털어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손보사들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보험, 이 암보험 같은 장기 보험 상품들이 많이 팔렸고 또 1인 신 이번 일당 상품 같은 이런 신상품이 급상장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장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IFRS 새 기준에도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존의 IFRS 제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악재도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다보면 당연히 이 보험사들의 손보사들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밸류업 뭐 테마주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순이익으로 나눈 이 주주 환원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걸 50%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주에 대해서 배당도 하고 또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이익의 절반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메리츠 금융주도 자사주를 대폭 매입을 하겠다. 5천억 정도 발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밸류업 수혜주라는 거는 고배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평가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특히 요즘같이 주도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런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챗GPT 얘기 좀 해볼까요? 챗GPT 4옴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도 제미나이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보다 생성형 이 AI의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했죠. 뭐 거의 영화 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응용이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올 6월에 이제 연례 개발자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애플이 이미 쿡 CEO도 AI 관련된 중대 어떤 전략을 발표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이 생성의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 앞서 오픈 AI와 기술 협력을 하겠다. 오픈 AI와 좀 여러 가지로 제휴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픈 AI 생성형 AI죠. 새로 나온 GPT-4 옴니가 여기에 이제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올 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AI 번역 기술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이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9월에는 또 아이폰 16 출시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아무래도 AI 관련주도 앞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면 아이폰 관련주들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있더군요. 자, 오늘 여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